컨테이너 선사 머스크라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머스크라인은 지난 11일 2015년 영업이익이 14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43% 급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2% 하락한 237억 달러, 순이익은 44% 감소한 1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머스크라인의 실적이 대폭 감소한 배경에는 해상 운임 하락이 컸습니다. 머스크라인 측은 컨테이너 해상 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당 평균 2,209달러로 전년 대비 16% 하락한 반면 물동량은 0.8% 증가한 952만 개를 기록해 운임 하락을 상쇄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은 북미를 제외한 모든 항로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주요 항로인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스크라인은 올해 전 세계 컨테이너 수요는 1에서 3%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지난해 순익 13억 달러보다 낮은 실적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라인의 쉐렌스코 CEO는 지난 3년간 머스크라인은 비용 우위 전략으로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려왔다며 컨테이너 운송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 2016년도에도 전략을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S 뉴스 정지혜입니다.